안녕하세요. 형로봉 농원입니다. 요즘 저 11월 한창 김장철이죠. 김장철이면은 이제 이렇게 김치 냉장고에 그 넣을 이저 김치통 그리고 작은 플라스틱 용기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. 1년 중에 거의 한반 정도 이렇게 김치를 넣다 보니까 이 플라스틱 용기에서는 이제 김치 냄새 이런 것들이 배가지고 약간 퀴퀴한 냄새 이런 것들이 이제 배게 마련입니다. 이런 것들을 이제 냄새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좀에서는 이 플라스틱 용기에 밴 김치 냄새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. 예, 김치 냉장고에 그 넣는 이런 저 김치통들이 이저 깔끔하게 닦아가지고서 이렇게 보관을 이제 오래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김치 냄새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배어 있어서 그 다음에 김치 냄새 플러스 그 플라스틱 냄새 이런 것들이 그 통에서 이렇게 냄새가 나는데 이게 좀 여기에 그냥 김치를 햇김치를 넣기가 상당히 좀 찜찜한 구석이 좀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이러한 그 김치통에 김치 냄새가 배했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좀 없앨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봤는데 그중에서 가장 그 냄새 제거하는데 가장 좋은 그 방법이 바로 이딱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. 그것은 바로 이 설탕하고 이 물입니다. 이 설탕물인데요. 설탕 요한반 컵하고 그 다음에 요거에 한 두세 배 정도 되는 물 요걸 가지고 설탕물을 만든 다음에 그 김치통에다가 넣고서 이렇게 좀 흔들어서 좀 보관을 좀 했다가 씻어내면은 김치 냄새가 깔끔하게 없어진다고 합니다. 그것을 한번 좀 오늘 실험을 좀 해보겠습니다. 네, 설탕이 물에 아주 일단 잘 풀어졌습니다. 예, 방법은 아주 단순한데요. 이렇게 이제 설탕물을 만든 다음에 이것을 그냥 저 김치통에다가 부어주고 뚜껑을 닫아주면 됩니다. 네, 이렇게 저 뚜껑을 닫아주고 아래위로다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한 번씩 저 흔들어주고 보관하는 시간은 이제 저는 그냥 저 보통 밤새도록 해서 충분한 시간 동안 이렇게 설탕물이 김치통에 이렇게 있는 것을 저 한번 해봤습니다. 가끔씩 이제 생각날 적마다 이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저 뒤집어지는 방법으로 다 해가지고서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좀 흔들어주는 방법을 좀 해봤습니다. 네, 하룻밤 이렇게 저 설탕물을 담궈 놓고서 하룻밤 보낸 그런 저 상태입니다. 이거 보니까 찌꺼기도 좀 이제 좀 생겨 있고 그렇습니다. 좀 깔끔하게 씻은 다음에 냄새를 한번 맡아보겠습니다.
네, 오래된 김치통에 그밴 김치 냄새라든가 플라스틱 냄새 이런 것들을 그 제거하는데 소주를 이용하는 방법, 커피, 녹차, 티백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 대비해서 이 설탕을 이용하는 그 방법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지금 설탕 1 그리고 물 2, 2 내지 3 정도의 그 비율로다가 설탕물을 만들어서 이 안에다가 김치통에 넣고서 하룻밤 정도 이렇게 숙성을 시킨 다음에 씻어내게 되면은 이 김치통에 배어 있던 여러 가지 김치 냄새들 그리고 플라스틱 냄새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여러분도 함께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 보시죠. 네, 향유봉 농원이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